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 오늘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많이 못했는데요. 앞전 시간에 못한 것만큼 이번 시간 좀 한번 제대로 해보죠. 자, 닥터K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100% 확신은 못했습니다만 전일 13,000계약 파는 것 치고 외국계 매도가 별로 없다. 그래서 예전에 1월 22일 때도 그랬다. 1월 22일 날 보면 13,000계약 정도 선물 매도 때리는데 그 인근에 보면 매도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올라갔다. 그때와 비슷한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바램대로 됐습니다. 그냥 겐또일까요? 겐또로 생각해도 좋고요. 그래서 내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요일도 올라갈 가능성 높다. 장 초반에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점점 장이 진행되면서 외국인이 1,440석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자,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이 127억인데 코스닥이 개인 사는 것 치고 참 잘 가요, 그죠? 신기합니다. 일단 선물을 대규모 환매수 해줬습니다. 아까 한 9,000계약까지도 환매수 했었어요. 어저께 13,000계약 정도면 거의 많은 부분 지금 환매수인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수량으로 보면 12,600인데 자, 수량으로 넣으면 지금 7,869. 이거는 이것도 계약 맞는데. 7,080 맞네.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환매수 해 줬다. 그리고 현물 매수세 들어왔다. 그래서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콜프 다 손들었죠. 그죠? 자, 체크해보죠. 자, 오늘 시초부터 처음에 개인이 한 500억 사줄 때 아이구야 했는데 크로스 딱 되면서 가는 순간 오케이 딱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닥터K가 매수 시그널 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 크로스 하는 거 보고 장 돌아서는 거 이런 거 보고 매수 시그널 드리지 장 연락에 빠지는데 매수 시그널 안 드립니다. 그죠? 오늘도 매수 시그널 채팅방에는 좀 드렸는데 그만 하긴 합니다만 자, 월요일날 추가 상승한다면 환매수 들어오고 환매수가 아니라 업종별 순환매 형식으로 들어오고 한다면 중장기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 일단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많이 사주다가 막판에 좀 손바뀜 일어났네. 기관 외국인 양호. 그러면 선물은 자, 초반부터 그냥 쫙 샀습니다. 양호. 콜옵션은 개인이 초반에 좀 살라고 폼 잡다가 바로 손바뀜 나면서 크로스. 풋옵션은 그냥 밑으로 쭉 팔았네. 그죠? 상관없어요. 이거는 풋옵션 별로. 그래서 상당히 조정만 가볍게 받고 연속적으로 고가를 형성하면서 지수 끝났다. 코스피 시장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게 페이크였으면 페이크 발음 괜찮습니까? 피터님 페이크 밑으로 대박 13,000계약 때리 펴면서 선물을 때리면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라? 들어올리네. 어저께 분명히 그랬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이고 추세선 하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갭 하락으로 빠져도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 했습니다. 더 좋게 갭 하락하지도 않고 그냥 갭 상승으로 시작해가지고 약한 갭 상승 그러면서 밑으로 살짝 죽인 척 하다 들어올리면서 바로 그냥 들어올렸어요. 양호합니다. 자, 코스닥도 저항권이긴 한데 일단 견주합니다. 밑으로 안 쳐졌어요. 쳐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둘 다 쳐지는 게 당연한데 안 쳐졌다. 양호한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시장 한번 볼게요. 0.09% 하락 다우 상관없고 0.01 하락 다우 나스닥 상관없습니다. 자, 금은 골든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고요. 자, 유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변곡 구간에 있습니다. 그죠? 별로 상관없어요. 자, 그럼 해외 시장 한번 볼까요? 아시아권 한번 볼게요. 자, 대만 각권 플러스 0.76 상승 양호. 그 다음에 상해종합 마이너스 1%. 오늘 맞아요? 한번 볼까요?
3일 맞네. 하락. 그리고 니케이 어디 갔냐? 니케이. 니케이. 그냥 강보아. 우리나라 일단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우존스 상승, 그러니까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적당히 왔다 갔다 한 거고요. 나스닥도 신고가 이후에 좀 처져서 그렇지 다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다고 그랬죠? 밑에서 발발발 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을 봐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뒤질 이유는 없거든요. 미중 간의 그 관세 정쟁 때문에 중간에 낀 거 빼고는 현재 큰 악재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뭐 일본이나 중국은 당사자 아닙니까? 그죠? 중국은 당사자인데 우리나라 그렇게 이렇게 저평가이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하방으로 보기보다는 상방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그냥 시작 안 하고요 갭 상승해서 이런 데 띄워서 시작하잖아요. 미국이 좀 괜찮아서. 그러면 이제 못 따라오고 위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쫙 당겨버리면 반등을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접근했던 종목들은 삼성전자 접근했고요. 삼성전자 어저께 분명히 여기에서 사라 그랬어요. 추가로. 그리고 오늘도 여기 인근에서 사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왔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조금만 반등하면 플러스권입니다. 지금 신규 매수엔 우리 팀원들도 있고 현대차도 적당하니 그냥 매수해놨으니까 자 밑으로 크게 안 쳐지겠다. 안 쳐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쳐져도 살 겁니다. 12만원 와도 살 겁니다. 이거는 손절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중장기로 들고 갈 겁니다. 삼성화재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그래도 수도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신규 매수 들어간 사람들 여기서 바로 성공했죠. 일단은 자 천천히 모아갈 겁니다. 카카오는 우리 백억님이 여기서 매도를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좀 추가했었는데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반등 시도 넣으면 적당하게 이것이 긴 흐름으로는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다음에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안 팔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식님 반갑습니다. 사이판 갔다 오셨어요? 이제 자 그래서 뭐 보유 종목들 그만한데 하나투어가 문제입니다. 하나투어가 어저께 뉴스에 공매도 금지 뉴스가 떴거든요. 공매도 쏠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보유 비중 5%에서 핵폭탄 하나 맞고 5% 더 추가했기 때문에 10%인데 74,000원 정도 단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0원 빠졌는데요. 자 일단 월봉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비중이거든요. 큰 손실 아닙니다. 나머지 손실은 수익 다른 거에서 수익 내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완식님도 제가 채팅방 초대 안 됐으니까 그거 적혀 있으면 메일 보고 입장하십시오. 방송 끝나면 사이판에서 들으시잖아. 그 정도 열이면 같이 할 이유 충분히 있습니다. 맞다. 완식님도 카카오 들고 있지 않던가. 12만원 샀다는 것 같은데 꼭대기에서. 맞나? 맞죠? 아유 팔아야 될 때 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로.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쭉 들고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데 사면 안 되죠. 일단 더 지켜봅시다. 지켜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웅제약에는 왜 이렇게 7% 날랐지? 야, 참. 그죠? 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오 중에 야 메디톡스 이런 거 확실히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딴 거 막 흔들흔들해도 견주하죠. 바이로메드 이런 거 그죠? 야 여기 있어요. 그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있죠? 다 있어요. 여기는 다 뻘개요. 지금 거의 SK 머티리얼 빠져봤자예요. 여기 인근 그죠? 나머지 거의 뻘겋습니다. 4%짜리도 듬성듬성 보이고 그만큼 닥터K가 뽑는 종목들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추세 좋은 것만 뽑아놨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입맛대로 고르세요.
딱딱딱 제껴보면서 이렇게. 자, 괜찮냐? 삼성전자? 야, 밑으로 좀 쳐졌네. 근데 닥터케이는 44,000원 정도는 접근해 볼 만하다던데, 중장기로. 한 1억 갖고 있으면 본천만원 갖고 있는 거 아무 문제 없다던데? 일단 패스. 하나, 둘, 와, 박살났네. 하여서 지도 사람인데, 뭐, 틀린 것도 있겠지. 현대차. 현대차 저점이 한 12만원 정도는 저점이라던데, 걱정도 안 한다던데, 나도 뭐 천천히 사볼까? 삼성화재. 일단, 이렇게 꺼보면, 단기 이평선 깨졌지만, 60일만 지지하면 괜찮아 보인다는 것 같던데, 반등 나오는 거 먹어도 되고, 좀 길게 들어가면 여기 박스권 상단, 왔다 갔다 한다던데, 나도 직장인이니까 빨리빨리 못하니까 뭐 그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돌려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돼요. 11,600원. 11,600원이면 오늘 정도 살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카카오는 제 기준으로는 파는 걸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조금 반등 넣어가면 적당히 11만 2천원만 안 깨지면 별 문제 없어요. 위로 올라올 가능성 더 높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볼게요. 야, 근데 수급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 적당히 하십시오. 수급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이거 합병 비율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카카오 M하고 합병하거든요. 갑자기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이전에 닥터케이 거품 물으면 이 수급 완전 쌍끌이 들어온 거 보고 거품 물었었는데 갑자기 막 빠지네. 그죠? 그렇습니다. 현대건설도 괜찮아 보이고, 그죠? 그것보다 더 괜찮은 게 지금 조선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조선주가 난리가 났거든요. 야,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 지인이 이거 갖고 있거든요. 제한테 이야기 듣고. 그래서 안 판대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들고 간대요. 그래서 뭐 들고는 있는데 손실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나는,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크게 깨진 거 없어요. 이때까지 닥터케이, 현대미포, 이런 거 빼고는. 여지껏 1년 반 동안 이야기해도 별로 깨진 거 없습니다. 먹는 건 수도 없는데 깨진 거 별 거 없어요. 이번에 하나투어가 좀 깨지게 생겼네요. 그리고 앞에 찔끔찔끔 깨진 거 그런 거 말고. 확실하게 깨진 거, 이런 거 좀 깨졌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한 5,000원 이상 깨졌으니까. 그래서 10%도 안 됩니다. 10%로 10%도 안 됩니다. 30%씩 들어간 거 10%씩 막 먹고 그럽니다. 그러면 얻은 게 이득입니까? 뭐 말 끼워 맞추기도 아니고 말 바꾸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현재 이것이 페이크였다면 내일 한번 강한 상승을 논다면 반등의 신호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박 밑으로 죽는 척하고 대박 때렸다가 오늘 이렇게 들어올린다고요? 8,000 계약 비슷하게 환매수하고요. 현물을 갑자기 3,600억 매수를 한다. 아, 3,600억 아니죠. 1,400억 매수를 한다고요? 밑으로 빠질 건데? 일로 때려 팰 건데? 얘들이 바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도 사놓은 거 있거든요. 꾸준히 어느 정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위로 갈 가능성 좀 더 높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수급이 안 맞아요. 개인이 계속 사는데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강하게 지금 접근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트라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 옵션, 대략 보면, 자, 외국인은, 여기 보시면, 콜은 적당하니 그냥 있는 것 같고요. 풋도, 풋이 이제 좀 강세죠, 그죠? 아무래도 해칭을 해야 되니까요. 선물은 비교적 환매수 해주다가 지금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누적 포지션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포지션 좀 애매하게 놓으더라고요. 누적으로. 그게 어디 갔지? 자, 안 보입니다. 나중에 내일, 월요일날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충 봤을 겁니다. 극단적인 하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극단적인 하방이 되려면, 풋 옵션 대거 매수, 콜 옵션 대거 매도, 선물 포지션 하방.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야 극단적인 하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까 봐도, 콜 옵션, 풋 옵션을 봐도 뜨문뜨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약간 양매수하고도 비슷하고 뭐 포지션이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현물도 보시면 현물도 보시면 외국인 비교적 최근에 샀어요. 여기 인근. 그래서 닥터케이가 상방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밑으로 빠질 것 같으면 얘들이 안 그래요. 3천억, 막 5천억씩 막 패대기 쳐요. 그러면서 밑으로 푹푹푹 뺍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할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변동성 좀 심해질 수 있다. 그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미국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대규모 환매수 들어온 걸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정도인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